이제 아마추어들이 그 얘기만 들어도 떨린다는 롱아이언에 대한 레슨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장승보 선수, 롱아이언에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거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롱아이언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자신감. 1번이 자신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인 것 같아요. 리듬. 네. 저는 리듬이 롱아이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돼요. 롱아이언을 잡으면 저도 당연히. 그래요? 네, 당연히 긴장이 되고 막 바람도 불고 멀리 있고 막 벙커 있고 막 장애물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은 롱아이언을 칠 때 저도 모르게 갔다가 리듬을 지키면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가다 말고 저도 빨라지네.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덤벼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롱아이언에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롱아이언을 치실 때는 백스윙에서 한번 조금 여유를 가진다는 느낌으로 치시면은 좀 더 컨택하기도 편하실 거고 스윙하는데 변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잠깐 쉬었다는 느낌으로. 와, 요하이님께서 롱 아이언 와 자신감 선수도 긴장하는구나 와 이러셨어요. 당연히 긴 클럽이고 멀기 때문에 선수도 당연히 긴장이 되죠. 그리고 컨택 조금만 미스하면 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이 리듬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박보라님께서요 똑같은 지금 고민 갖고 계신데 롱아이언일수록 임팩트 때 오른발 고정이 안 돼서 상체가 튀어나간다. 네. 많은 여자들의 문제점인 것 같다 하시는데 네. 남성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체가 튀어나가지 않는데 중요한 걸 리듬이라고 하셨고 네. 그러면은 리듬 말고 또 장승보 선수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것도 생각하지만 네. 저는 이 당연히 손이 앞으로 몸이 앞으로 안 나가려면은 약간 얘는 뒤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뒤로 떨어져야 되면은 얘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몸이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쉰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체를 좀 더 먼저 이렇게 쓰는 게 그래야 얘가 팔이 좀 더 뒤로 들어오면서 하체를 써야 몸이 안 막히고 이 척추각 지켜주면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체부터 덤비지 말고 하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야 하체를요. 체가 바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 덤벼서 풀 나거나 뭐 슬라이스 나거나 뭐 그런 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드라이버와 원리는 비슷하네요. 네, 원리는 비슷하죠. 네. 한 시간을 던져서 하체를 열어가지고 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드라이버랑. 드라이버랑 롱아이언이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드라이버도 똑같이 리듬을 생각하면서 쳐야 되고 근데 아이언은 롱아이언은 더욱 더 리듬을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롱아이언 지금 몇 번 들고 계신 거죠? 이거 지금 4번 아이언입니다. 아, 그럼 한 번 더 샷 좀 보고 네. 싶거든요. 와, 굿샷. 아이언은 드라이버도 똑바로 가는데 이건 더 똑바로 가는 느낌이에요. 아니 롱아이언을 칠 때가 있어요? 255m가 나왔는데 네, 아마추어들 티샷보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뭐 네. 시합 때는 뭐 이렇게까지 세게는 못 치고 컨트롤 샷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롱아이언을 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투어에서는 4번 아이언 한 몇 미터 정도로 보고 치세요? 한 210 정도 보고 쳐요. 미터로요? 210, 네, 210m 정도. 캐리? 네, 캐리. 캐리 정도. 캐리는 좀 덜 나갈 수 있고 거의 평균 거리. 근데 스핀이 많아서 이렇게 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나간 게 254m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컨트롤하는 거하고 거의 40m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왜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더 거예요? 똑바로 치는 게 유리하니까. 아. 그린에 작은 그린에 올려야 되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투어라고 생각하고 210m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지금은 그냥 풀스윙 했는데 좀 더 펀치샷을 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딱이네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치고 있어요. 네. 캐리 정도.
근데 우와. 이렇게 컨트롤 할 때도 네. 회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리듬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리듬은 항상 생각하고 팔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고. 근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도 똑같은 네. 생각이에요. 저도 시합 때 항상 하는 미스가 무서워서 급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열로 가는 미스가 선수들도 다 똑같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장승보 선수를 무서워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심리적인 네.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죠. 네. 리듬을 네. 생각해서 하체를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치는 게 좋. 그러면 나만의 생각하는 리듬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농담 삼아 하는 것도 있지만 막 짜장면, 짬뽕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여기 백스윙 때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 정도 쉬어요. 네. 백스윙에서 백스윙 갔잖아요. 그럼 하나. 아.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이것만 신경 쓰고 치죠. 보라님께서 우와 세상 걱정이 없으시겠다 하면서 되게 점점점점. 네, 저 이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아, 아니요, 너무 네. 너무 많은 걱정이 있어요. 항상 시합하면서. 네, 근데 샷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 편하게 좋게. 편하게 18호 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리 롱아이언하고 유틸리티 클럽 선택할 때 기준이 있냐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유틸리티랑 롱아이언 차이를 네.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유틸, 어떨 때 뭐 아이언 그런 본인만의 기준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유틸리티를 사용을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유틸리티를 사용을 안 하고 2번 아이언을 지금 끼고 있거든요. 근데 2번 아이언을 끼고 나가는 코스가 있고 저도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같은 도수의 롱아이언과 같은 도수의 유틸리티를 이렇게 시합마다 이렇게 번갈아서 끼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가 좁고 티샷을 아이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2번 아이언을 장착하고 나가고 근데 좀 치기가 어려운 러프가 길고 좀 페어웨이가 타이트하다.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를 선택하죠. 이게 편하니까 유틸리티가 조금 더 그런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치기 쉬운 클럽이 유틸리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백스윙 스타트 할 때 혹 신경 쓰는 부위가 있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백스윙 스타트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 똑같이 이것도 드라이버랑 똑같아요. 저는 이 척추 각이 변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똑같이 이 척추 각을 신경 쓴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돌려서 이 정도 하면은 백스윙을 저는 많이 안 가지만 이렇게 회전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잖아요. 네. 이거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쳐요. 드라이버랑 똑같이. 그래야 척추각이 변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어깨가 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칩니다. 네. 김재윤님께서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구질이 드로우인데 네. 롱아이언 치면 페이드나 푸시볼이 난다고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방을 내려드리면 좋을까요? 페이드나 푸시볼이 나오실 때는 일단 페이드나 푸시볼은 저도 좀 나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게 나는데 그런 얘기가 네. 오히려 공감되고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볼이 좀 문제가 나요. 근데 그게 문제는 저는 백스윙 했을 때 이 왼쪽으로 체중이 많이 안 가면은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체중이 안 가면은 그런 미스가 나더라고요. 얘가 체중이 안 가고 뒤로 가면은 체가 앞으로 벌써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도 날 수 있고 또 이거를 풀이 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서 뒤로 치면은 이게 일로 날아가겠죠. 우측으로 좀 그런 미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걸 체중을 잘 밟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한 볼 좀 뒤에서 빈 스윙만 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밟고 이렇게 스윙을 하거든요. 오. 왼쪽으로 가는 저도 안 가는 그런 미스가 많기 때문에 네네. 항상 연습을 여기서 하나, 둘 하고 땅 치고 가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치고 그러면 왼쪽에 지금 딱 이렇게 체중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런 걸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와서 앞으로 나와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풀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이 들려서 푸시가 나거나 그런 걸 좀 안 날 수가 있죠. 왕 감사합니다. 거포 장 선생님 덜덜 선수도 똑같다 호호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해 주시면서 갈수록 지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롱아이언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질문이 많기도 했지만 네. 아까 굉장히
올려주신 질문 중에 훅이 난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훅 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훅 나는 걸 어떻게 하면 이제 코스에서 바로 고치든가, 뭐 긴급 처방 아니면 평소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라. 네, 그런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스윙을 할 때 훅이 안 나는 걸 훅이 안 나는 동작을 다 해요. 아.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체가 남아서 훅이 난다. 뭐 체가 뒤에 나 뭐 체중이 뒤에 남아서 앞으로 나와 가지고 훅이 난다. 얘가 하체가 튀어나와서 막혀서 훅이 난다. 이런 게 다 훅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피하기 위해서 척추각, 제가 제일 말하는 척추각이랑 체중 이동, 그리고 몸이 막히지 않게끔 열어주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더 연습할 때 신경 쓰시면은 훅이 조금이라도 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훅을 진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훅이 안 나는 동작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척추각,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이동, 세 번째는 이제 몸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정도 신경 쓰고 있어요.